식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비타민 B는 하나의 집합제로 있었을 때 더 효과가 시너지가 많이 나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B6만 가지고 있었는데 B12를 더 함유함으로 인해서 적혈구 생성이라든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대사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서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시스테인, 우리 혈관의 3대 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호모시스테인도 낮춰주는데 B6와 B12가 같이 있어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6와 이 B12를 같이 넣고요. 또 한 가지 B2,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성분을 같이 함유를 시키게 될 예정입니다. 리보플라빈은 우리가 황색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B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 제품을 먹었을 때 소변을 보면 노랗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리보플라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셨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 자체도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 자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잘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기능 외에도 우리가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잠재워줘서 우리 몸의 세포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비타민 B도 같이 함유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춰준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질병으로 가는 길을 1차적으로 차단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면역력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으로 조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크게 많이 부각이 되고 관심이 있는 건강 분야가 아마도 면역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리보플라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유를 시켰고 추가적으로 면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력을 향상시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연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장과 우리 몸의 신체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우리가 엽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임신했을 때 엽산을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엽산만큼 중요한 게 아연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임산부가 태아 안에 있는 태아들이 신체나 이런 조직들이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라든지 조수가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수유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유부는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전해주게 되는데 내가 이 수유부가 아연을 부족하게 되면 이 수유부 자체의 면역력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모유를 먹는 아이들도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 발달, 성장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되는 게 아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아연이 생식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정자의 활동성이라든지 전립선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우리의 신체 발달, 조직 발달, 특히나 생식기라든지 기본적인 전체적인 신체의 발달, 그리고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뭐다라는 거죠? 아연.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은 저희가 강화시켜주는 성분 제품으로 커플부스트를 재탄생시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료는 크롬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네랄 종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하지만 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인슐린에 대한 감도를 향상시켜서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크롬이 하는 역할입니다. 크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크롬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슐린의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혈당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게 크롬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울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데도 크롬이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쭉 설명을 드렸을 때 강화된 성분은 첫 번째 비타민 B군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이 퍼플 부스트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올려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먹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비타민 B군의 강화 에너지를 올리면서 활동을 낮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 동안에 우리 몸을 침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안 좋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방어력,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혈당까지도 관리해볼 수 있는 제품으로서 재탄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뮬라의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퍼플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패키징의 변화입니다. 패키징은 지금도 저희 제품의 특성을 잘 살려서 보라 색깔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퍼플 부스트만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마 시그니처가 되는 패키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탄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이제 사각형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도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어요. 이게 확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나 시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저희가 패키징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발표할 것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콜라겐이라고 하는 제품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콜라겐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저희 제품의 지금 패키징이 보통 보라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패키징에는 핑크 색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 열어보면은 이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씩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포씩 포장이 되어 있고 이 한 포를 물에 타서 드시는 거거든요. 물론 가루이기 때문에 바로채 드셔도 되지만 목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물에 타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100에서 150 정도 200ml까지 괜찮아요. 물에다가 이 한 포를 타셔가지고 이렇게 섞으면은 색깔이 어떤가요? 예뻐요. 색깔이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홍색? 약간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핑크색이에요. 이 핑크색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성분은 이제 콜라겐 말고 그 레드비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연 그 레드비트에서 나오는 핑크색이 이제 색깔로 발현이 되고 있고요. 맛은 제가 오늘 여기서 실내에서 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을 때 맛이 어떠냐면 약간 딸기 맛하고 레몬 맛이 약간 섞여있는 약간 상큼한 맛이에요. 맛이 굉장히 좋아서 저렇게 가루 타입으로 나와있는 콜라겐 중에서는 또 맛으로는 또 저희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 뭐 샘플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실 텐데, 이미 제품의 메인 성분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라는 거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콜라겐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콜라겐이 뭐냐라고 딱 질문하면 또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단백질 있죠. 우리 몸에 수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백질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몸에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인데, 그럼 이 콜라겐이 우리 몸 어디 어디 분포하느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곳이 어딘가요? 피부. 피부, 그렇죠. 우리는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를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와서 진피에 콜라겐이 있다는 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콜라겐은 피부에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콜라겐은 아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부에만 존재해서는 3분의 1을 찾을 수가 없겠죠. 콜라겐은 어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거예요. 피부에도 존재를 하고요. 우리 관절, 연골, 치아, 뼈, 혈관 모든 기관에 콜라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피부만 안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피부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치아도 안 좋아지고요. 뼈도 부실해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닭발, 돼지 껍데기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있다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 걔가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으로 가서 딱 자리를 차지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럭 쌓기를 하는데 블럭이 하나 빠졌어요. 블럭을 딱 채워넣는 것처럼 내가 먹는 콜라겐이 그 비어있는 콜라겐 자리로 쏙 들어가가지고 블럭 맞추기처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콜라겐 먹어봐야 소용없어. 닭발 아무리 먹어보고 돼지 껍데기 많이 먹어봐야 그 콜라겐 안 돼. 콜라겐 피부에 안 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먹는 돼지 껍데기나 닭발에 있는 콜라겐은 블록 맞추기처럼 비어있는 콜라겐에 가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콜라겐을 먹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소화 분해시켜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잘게 부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영양소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다고 걔가 우리 빈 콜라겐을 가서 블록 맞추기 하듯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콜라겐을 먹지 안 먹어도 되겠네요?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이런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유실이 되면은 콜라겐을 어떻게든 채워야겠죠. 그럼 콜라겐을 채울 때 내가 돼지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을 그대로 갖다 블록 붙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콜라겐이 생성이 돼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세포를 자극해낼 수 있는 펩타이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펩타이드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콜라겐을 선택을 할 때 그냥 아무 콜라겐이나 선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콜라겐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콜라겐은 굉장히 분자의 사이즈가 작은 저분자의 피쉬 콜라겐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인데, 이 저분자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시키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얘를 다시 또 가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콜라겐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먹어서 소화되고 잘 흡수가 되고 내 몸에서 어떻게 해야 돼? 생체 내에서 이용이 잘 되는 콜라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실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저희 콜라겐을 500ml 정도, 5000ml 정도를 뭐 드시고 나셨을 때 혈액 내에서의 이런 이제 그 펩타이드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었는데 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먹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먹어서 내가 장에서 흡수를 하고 다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혈관이 어떻게 우리 몸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영양성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혈관 안에 내가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나의 생체 이용률이 올라가겠죠. 요거는 내가 이 콜라겐을 먹고 1시간 뒤에 내 혈액에 있는 펩타이드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혈관에 있는 펩타이드들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하이드록시플로린이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 우리 콜라겐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혈관 안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펩타이드 종류, 플로린 종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스킨과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스킨 섬유화세포라고 우리가 불러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서 섬유화세포는 뭐냐면 우리 피부 진피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포예요. 그리고 우리 관절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세포들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의 양이 드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피부와 뼈 세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펩타이드 양이 내가 먹고 나서 1시간 뒤에 내 혈액에서 어떻게 해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혈액 안에 있던 펩타이드들이 내려가죠. 이거는 뭐예요? 내 혈액에 있던 영양소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포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몸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걸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내 몸에 흡수가 돼서 활용도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 콜라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 분해가 되어 있는 저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는 그런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포에 들어있는 콜라겐 양도 일반 타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5000mg의 마린 콜라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화력 및 생체 이용률을 높여줄 수 있는 다수분해되어 있는 프리미엄 콜라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 외에 들어있는 성분들 보게 되면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얘가 콜라겐으로 다시 재합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만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C하고 같이 드셔야지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가 항산화제이면서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원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미백 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 그리고 수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자가생성 히알루론산 성분하고 쌀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의 수분 공급뿐만이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15가지 과일, 채소, 발효물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유산균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콜라겐,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드시는 거예요. 이 콜라겐 5000mg을
8주 동안 드셨을 때 피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어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보여요? 눈이 좋으십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옅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피부에서 생체 이용률이 좋다는 건데, 이 피부 변화를 봤더니 8주를 먹고 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한 3.7세 어려지는 효과가 있대요.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당장 먹어야죠. 뭐 레이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콜라겐 먹고 4살 정도 어려진다면 이거 해보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가생성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도 있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까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피부 말고도 연골, 뼈, 치아, 뭐 혈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연골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뭐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드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절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드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연골이 닳아가지고 웃게 되면은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물건을 짚거나 할 때 뼈끼리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뼈 이제 마모가 오면서 뼈들이 뭐 가루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염, 우리가 류마티스가 아니어도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노화로 인한 관절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데도 이 콜라겐이라든지 같이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셔보시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먹어봤던 이제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더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되셨으면은 저는 참 이 시간이 뜻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퍼플부스 업그레이드 그리고 콜라겐에 대한 제품 설명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품 강의